들어갈게요. 지대론에서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꼭 하시고, 도시 내부 구조는 있는데, 155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55페이지로 가시면은, 155페이지에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이라는 게 있죠. 여기도 문제가 하나 배정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여기도 그냥요, 사람인들이 많이 나와요. 버제스, 호이트, 헤리술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핵심까지가 이제 시험 문제 배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연결시켜서 이제 내용을 이제 한번 보겠는데요. 들어볼게요. 자, 동심원이 먼저죠. 그죠? 그래서 도시 내부 구조론 들어갑니다. 도시 내부 구조. 도시 내부 구조가 이제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이제 그 연도별로 이제 발전이 돼요. 아까 튜넨이라는 아시죠? 튜넨 이제 농업 입지론을 전개합니다. 그러면은 튜넨 이론을 버제스가 따라했어요. 그러면 버제스가 먼저예요? 튜넨이 먼저예요? 튜넨. 튜넨 이론을 버제스가 동심원 이론을 주장해요. 그래서 동심원 이론을 주장해서 1925년에 처음에 이제 얘 이론을 따온 거죠. 그럼 얘도 원을 그리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심 업무지구. 자, 그래서 제가 중전 저 고통이라고 암기하시거든요. 그다음에 중전. 주상의 와이프가요. 그다음에 저 고통스러워. 개론이 버거워요. 버제스. 그래서 이제 중심 업무지구는 CBD죠. 그럼 여기는 그냥입니까? 위치가 좋습니까? 그럼 지대, 접근성 좋죠? 인구 밀도도 높아지죠. 높아지고. 근데 여기 이제 공장이 튀어나가서 전이합니다. 전이. 이제 전이는 옹길천자라서 천이라고 하고 점이라고 시험 문제 나와요. 따라서 점이. 점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공장하고 여기 저소득이 이제 불량주택에서 산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 가지 혼재된 게 점이에요. 환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저소득층이 여기 옆에 있죠. 고소득층 그냥입니까? 외곽으로 나가려고 합니까? 나가고 이제 통근자지대가 위성도시가 만들어서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죠. 그래서 이제 중전 저고통을 암기하시는데, 그럼 안으로 들어갈수록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그럼 범죄, 빈곤, 질병 등 문제가 많아지겠죠. 근데 얘가 이제 최근에 경향이 어려운 게 이 생태학적이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생태학이라는 것은 도시가 이제 생물처럼 이렇게 우리가 천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생태학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생태학적으로 갔다. 그 다음에 아까 친입이라는 거 아시죠? 경쟁, 천이.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으로 갔다. 그러면은 이건 누구 찍으셔야 돼요? 버제스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순서가 제가 중전 저고통스럽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전이 옆에는 누가 있다? 저소득. 저소득층들은 중심이 고용기회가 많죠? 고용기회가 많은 이 도심 쪽으로 우리가 적극성이 양호한 곳에 입지하려고 하죠. 근데 이 단어가 이따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생태학, 친입, 경쟁, 천이 나오면 버제스의 누구 이론이에요? 동심원이죠. 맞습니까? 근데 이 단어가 나오면 이게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버스 타고, 동심 찾아, 생태계로 가자. 근데 그 버스 안에 어떤 사람이 탔는데 굉장히 어떻습니까? 좀 불량배가 탔어요. 막 침을 뱉어요. 땀새 침쟁이가 탔다. 땀새 침쟁이. 그럼 요 세 가지가 나오고 요거 나오면 누구다? 버제스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따 도움 되실 거예요, 이거. 찾으셔야 돼요. 생태학 나오고 침쟁이 나왔다? 버제스의 동심원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얘가 교통이 발달을 못해서 선형이라는 이 호이트가 나와요. 자, 그럼 선형의 호이트에 대한 이론은, 자, 이 선자가 그냥이요, 부채 선자예요. 그 부채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호이트. 자, 따라서 부채 들고, 호이트. 그 부채 나오면 무조건 호이트예요. 그죠? 부채꼴. 그럼 부채꼴 모양으로 뻗어나간다는 얘기죠? 그게 교통축이거든요. 교통축, 교통망. 1935년에, 자, 그림 보시면 CBD가 있으면, 중심 업무지가 있으면, 자, 고소득층들이 이 교통망 축에 그냥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저소득층 반대 있죠. 그래서 소득과도 관련이 없다, 있다, 있다. 지대 지분이 높을수록 적극성이 양호한 곳에 입지하죠. 근데 이제 1945년에 자, 해리스와 울만이 두 명이 얘기해요. 그래서 얘는 다핵심이에요. 다핵심. 자, 얘네들은 핵이 하나죠.
그럼 다액이에요? 단액이에요? 소도시고 얘가 대도시죠? 오랜 도시, 신도시라면 다액 나오면 얘 찍으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다 얘네들은 단액이죠? 그래서 그냥입니까? 한 명씩만 주장했습니까? 근데 얘는 두 명 나왔죠? 그래서 다액이에요. 그럼 횟수만 나오면 누구 생각나셔야 돼요? 다액. 그럼 도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부도심이 있죠? 도심이 있고요. 자, 그럼 확실히 해리술만은 어디냐면 찍어드릴게요. 넘겨보세요. 해리술만은 페이지 158페이지로 가시면 거기에 동그라미 1번 있죠? 유사한 도시활동의 집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유사활동은 동종업종이에요. 그냥입니까? 동종입니까? 같은 업종이죠. 그러면 우리가 상호 편익을 위해서 소매업 정도는 뭉쳐있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면 흩어져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집적이나 집중, 집적이나 집중.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이번에 서로 활동 중에서 집적 불이익이 발생한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거는 같은 업종일까요? 다른 업종일까요? 다른, 이종활동이에요. 이종활동. 그래서 다른 업종입니다. 그럼 다른 업종들은 붙어있는 게 나아요? 흩어지는 게 나아요? 분산하는 게 낫죠? 그러면 나중에 이종활동, 이질적인 활동은 분산해서 입지적인 양립이다, 비양립이다. 비양립. 양립할 수가 없죠, 그죠?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볼게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들어볼게요. 가셔서, 페이지 가시면은 91페이지. 옳은, 틀린 건 답만 보겠습니다. 자, 11번에 누가 틀렸냐면, 1번, 호이트는요, 성형이론은 맞죠? 그럼 주택 지불력이 높을수록 좋잖아요. 그럼 낮을수록 높을수록. 높을수록. 높을수록 고용기가 많은 도심 지역과 적성 양호한 지역에 주거를 입지하려고 하겠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12번에 별표 치세요. 옳은 지분은 무조건 봐야 됩니다. 자, 12번. 도시공간구조 입지에 관한 설명에 옳은 것은? 자, 아까 칠판을 보세요. 아까 버젯은요, 중심지 안으로 갈수록 점이가 여러 가지 빈민들이 살고 환경이 안 좋죠. 그럼 안으로 갈수록 중심지로 갈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많아지겠죠. 그런가요? 자, 선형은 부채 선자를 쓰면서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도도층이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하죠. 자, 유사활동은 분산이 맞아요? 집적이 맞아요? 유사활동은 집적이 맞죠? 그런가요? 그럼 유사활동은 분산을 뭐로 고치셔야 돼요? 집중으로 고치셔야 되죠? 그렇죠? 이질활동은 입지적 비양립은 맞죠?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들은 교통이 발달이지 소득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 관계가 있다. 있죠. 아까 고도도층일수록 아까 간선도로 입지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파전과 세탁소는 흩어져야 돼요. 그럼 그냥요. 산재성이 맞아요. 산재 맞는데 백화점과 기금속은 도심에 붙어있죠. 집재가 아니라 집심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이거?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자, 13번에 틀린 거 1번. 제가 고쳐드릴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동심원에 따르면 저소득층들일수록 고용기회가 적은 고용기회가 많은 부도심 도심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는 양호한 이렇게 지만 다 맞는 질문이 돼요.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 14번이 좋습니다. 문제 14번이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자, 그러면요. 기출문제는 그냥이야 얘들이 뺏겨. 자, 그러면 12번에 4번하고 14번에 1번을 보세요. 토시 하나 안 바꿨어요. 지금 보고 있어? 그냥이야 똑같이 냈어. 도시공간 구조를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이 발달이지 소득 증가와는 관계 없다, 있다. 있다. 똑같이 냈잖아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은 교통망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아까 제가 이 교통망이 나오면 이건 누구 이론이에요? 호이트 이론이죠. 선형 이론이죠. 호이트. 버젯스가 아니라 호이시죠? 그런가요? 자, 봐봐. 3번에, 따로 침쟁이. 내가 침쟁이 나온다 그랬지. 출발 봐봐. 침쟁이가 어디 탔어? 버스 탔잖아. 맞아요? 그럼 침쟁이 나와서, 침쟁이 나오면 누구다? 버젯스. 버스 타고 해. 해야 돼, 이거.
침쟁이 나왔잖아. 침쟁이. 침쟁이가 뭐야? 친일 경쟁 천이가 나왔잖아요. 알겠습니까? 이게 외울 것도 많고 미치겠다. 침쟁이도 외워야 되고. 그러면 침쟁이 나오면 버젯스 버젯스. 버스 생각해야 돼. 침쟁이가 버스에 탔잖아. 아시겠죠, 그죠? 아, 나 눈물 나. 다 어떻게 이거요? 아, 진짜 내 개인적인 생각에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물론 뭐 내가 가르쳐 줬으니까 했지. 버스에 누구 탔어? 침쟁이 탔지. 자, 자, 동심원은 점이 있죠. 점유는 그냥이에요. 중심지에 있어요. 그러면 고급지보다는 도심부의 근거리에 있겠죠. 원거리가 아니라. 5번이 맞죠. 다핵심이라는 핵심 요소는 공업 소매 고급주택이 있으며 도시성장에 맞춰 핵심수가 많잖아요. 다핵심밖에 없지 뭐. 몇 번 정답? 자, 15번 간다. 맨 밑에 해리술만 있어? 누구야? 어떻게 알았어? 잘한다 잘한다. 넘겨 씨 넘겨 넘겨. 넘기시고 넘기셨어요? 자 넘기시면은 제가 지금 다 하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니은 번호를 볼게요. 니은 번호를 보시면 침쟁이 나왔지? 네. 나왔잖아 이씨. 네. 어떻게 알았어? 네. 버스 탔지? 네. 못 찾아. 동심 찾아. 동심. 동심원 이론이잖아요. 맞아? 자 부채 들고 그럼 선형 이론이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을 해보시면은 하나의 얘기야 여러 개 있어. 무슨 핵심? 핵심. 자 기억은 내가 지켜줄게. 따라서 흡인력, 인력, 소매인력. 그럼 몇 번이야? 5번이 정답이죠. 웃지 말고 아시겠죠, 그죠? 일단 내일에 할 거지만 소매인력 법칙이 기억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잡으시고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자 지금 요거는 이따 17번은 이따가 제가 드리고 넘길게요. 넘기시면은 자 페이지 9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97페이지로 가시면은 19번 있나요? 자 4번 아까 잡화점하고 세탁소는 산재성이었죠? 그럼 같은 업종끼리 가구점 공구상 등 같이 같은 업종끼리 한 곳에 모여있으면 안 되잖아요. 흩어져야 되죠. 그런가? 세탁소는 모여 있어야 돼, 흩어져야 돼. 다리미 하다가 옆집에서 신장계 잡혔어. 그냥이야 다리미학과 가서 지져. 지지죠. 무기가 있어요. 얘는 산재성이에요. 산재성. 무슨 성? 산재성. 가구점하고 공구사항이 집재성이죠. 그런가요?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잡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면 힘드니까 그냥 20번에 가시면 배버라는 애가 있나요? 자, 그래서 그냥 갈게요.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오늘 정책도 다 못 끝내요. 배버는 최소 비용 이론을 주장했죠. 그럼 지금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몇 번이 정답이다? 4번. 자, 얘는 무슨 비를 제일 강조했을까요? 수송비죠.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비? 인건비. 그러면 수송비와 인건비가 최대해야 돼요? 최소해야 돼요? 최소가 돼야 되죠. 그런가요? 근데 모여있는 이익은 직접 이익은 최소가 맞아요? 최대가 맞아요? 최대가 맞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다시 갈게. 수송비, 인건비는 최소가 돼야 되지. 근데 집적은요? 최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이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무슨 비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으로 요인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수송비, 인건비, 집적 이익 중에서 수송비와 인건비는 최소고 집적 이익은 최대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외우냐. 배번은 비읍 들어가니까 이거는 COC예요. 이거는 비용이에요. 최소 비용이죠. 그죠? 그럼 얘가 자기 집은 월세를 주고 다른 애 집에 얹혀 살아. 그 사는 게 수인인의 집에 살아. 따라서 수인인의 집. 따라서 수인인의 집. 수인인의 집. 이렇게. 분위기 안 좋아져. 그러면 따라서 수인 집. 요 순으로 가셔야 돼. 수송비를 제일 강조했거든요. 근데 수송비와 인건비는 최소지만 직접 이익은 어떻다? 최대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것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배번은 뭐 거의 안 나옵니다. 넘길게요. 자, 넘기시면은 21번 크리스탈러 있어요? 크리스탈러인데 중심지론을 얘기했는데, 자, 크시는 그냥 크시라고 할게요. 너무 길어서. 중심지론. 자, 중심지라는 게 있어요.
중심지가 있고, 자, 그럼 배우지라는 건 뭐냐면 중심지는 시장이고요. 점포가 있는 곳이에요. 점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지는 따라서 상권이에요. 그래서 중심지가 우리가 배우지의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럼 중심지론이라는 것은 최소 요구치는 뭐냐면 갑돌이가 동네 슈퍼를 차려면 그냥입니까? 현상 유지를 해야 됩니까? 그 최소한 와줘야 할 인원수가 있죠. 이걸 따라서 최소 요구치. 요구치라 그래요. 최소 요구치. 그 최소 요구치만큼 벌어들이는 게 정상 이윤만의 범위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마트가 가깝다. 그럼 이마트를 여기 가지 저기 대전까지 가진 않지. 그럼 짜장면도 그냥이야 배달 거리가 있어. 그게 재화의 도달 거리예요. 그죠? 그럼 재화의 도달 거리가 고객이 오겠다는 그 통행 거리란 말이에요. 재화의 도달 거리.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넣으면 수요가 없어요. 그래서 수요가 따르면서 제로. 왜냐면 1이 되면 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수요가 0이 맞아요? 제로가 맞아요. 제로. 그래서 풀어보셨으니까 기억. 중심지는 각종 재화 서비스 공급기능이 집중되는 배우지의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지역 맞죠? 도달 범위는 중심지 활동이 제공되는 공간적 한계 중심부터 어느 기간에 수요가 0이 되는 지점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까 100명이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예요. 자, 그러면 그냥요 정상이윤은 얻어야 돼요. 그 100명 와줘야 되는 게 범위가 될 수 있죠. 그 판매자가 정상이윤을 얻을 수 있는 소비자의 못 포함하는 경계까지 거리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거는 도달 범위는 수요가 얼마가 돼야 되는 것이죠? 0이 되는 것이죠. 수요가 1이 된다면 거기가 이 한계지가 아니죠. 더 넘어도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2번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옳지 않은 건 2번이 정답인데, 도심은 그냥요 땅값이 높아요. 고층화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자 따르면서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 대체성. 그럼 도심은 그냥요 토지를 줄여야 돼요. 자본을 늘려야 되죠. 그럼 대체성이 어떻다? 높다는 거죠. 고층화시키니까. 그 다음 오른쪽 23번 있어요? 그게 23번에 1번이 정답이에요. 아까 네일리가 소매인력 아시죠? 그래서 아까 따로 인력, 소매인력. 그래서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에요. 그럼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얘기했는데, 자, 그 흡입력이라는 것은, 흡입력은, 자, 상권의 흡입력입니다. 상권의 흡입력은 그냥입니까? 인구에 비례합니까? 인구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세죠. 그런가요? 거리를 멀어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그럼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라는 거죠. 이게 거의 시험 문제 배정이 돼요. 특히 이제 인구가 크기라고 하거든요. 밖에 1번. 내일은 두 중심지의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있죠. 이 크기가 도시의 크기나 인구의 크기예요. 그러면 그 크기에 어떻게 되고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게 매번 출제되니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 뭐 24번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했던 거니까 전무품 같은 거는 뭐 해보고, 그 다음에 25번 가볼게요. 25번 가시면 두 번째에 2번인데요. 자, 2번에 일반적으로 상품의 서비스의 구입빈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상권의 규모 있죠. 미처 쳐보세요. 구입빈도, 상권의 규모. 자, 구입빈도, 상권의 규모. 자, 우리 집 앞에 이마트, 대형마트하고 우리 집 앞에 동네 슈퍼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대형마트는 그냥요 상권의 규모가 커요. 동네 슈퍼는요. 근데 어디를 많이 왕래하세요? 동네 슈퍼를 자주 가죠. 대형마트는 자주 안 가죠. 그럼 구입빈도와 이 상권의 규모는 반비례 관계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구입빈도가 낮다는 거는 상권의 규모가 크다는 거죠. 대답해요. 그거예요.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26번이 따라보세요. 네일리.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28번이 허프. 허프죠, 허프. 그래서 제가
허프는 두 개가 나와요? 세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나와서 제가 시간 관계상 29번은 세 개죠, 세 개.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일반 강의 때 이 세 개를 풀어드렸었어요. 풀었죠, 그죠? 안 풀었나? 풀었어요? 생각이 안 나시나 본데. 풀었어요, 허프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분위기 안 좋아서 풀어드릴게요. 자, 26번으로 갑니다. 자, 26번에 가시면은, 따보세요. 네일리. 네일리에요. 자, 네일리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밑에 가시면, 그 식대로 가면 그냥이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우면 야매로 가자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이 반비례하죠. 그럼 얘가 몇 대 몇이 나오면 정답이 되는데. 자, 그냥입니까? 인구에 비례합니까? 그러면 인구가 몇 대 몇이 나올 거예요.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하죠. 자, 따라서 거리는 바꿔라. 가까운 곳이 더 유인력이 세요. 그럼 바꿔서 제곱식인 걸 갖고 가는 거죠. 그럼 가볼게요. 지금 박스 있어요? A 인구가 몇만 명이죠? 40명이죠? 40명. 그럼 4배죠? 그런가요? B가 1이죠? 그럼 인구 차원에서는 A가 더 커요. 유인력이. 그런가요? 근데 거리는 그냥이요 멀어요. 그럼 따라서 거리는 바꿔라. 바꾸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이냐? 얘가 거리가 10km고 얘가 5km죠. 그렇죠? 그러면 봐봐. 그냥이요 얘는 더 멀어요. 그냥이요 유인력이 작아요. 얘는 유인력이 크죠. 그럼 바꿔서 지가 5를 가지고 얘를 10을 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가. 아시겠죠? 따라서 거리는 바꿔라. 바꿔서 이걸 제곱을 씌운 다음에 이걸 곱하는 게 유인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갈게요. 자, 그럼 거리는 어떻죠? 거리는 지금 10km, 5km죠. 그럼 따보세요. 5km, 10km. 약분해봐요. 얼마? 1대 2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냥 해요. 제곱을 해요. 그러면 얘와 얘 곱한 게 유인력이 된다는 거죠. 그럼 따보세요. 4대 4. 그럼 그냥 해요. 1대 1이 돼. 그 반반씩 가는 거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요게 50%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5만 명 있으니까 2만 5천, 2만 5천 간다는 얘기예요. 아, 얘기 좀 해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봐봐. 이 저자가 틀린 건 아닌데 지금 이 저자는 40을 올렸고 10의 제곱으로 해서 4천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10만을 올려서 5의 제곱이니까 4천이 나왔죠? 그죠? 그럼 어차피 그냥 유인력이 같아요. 그럼 요걸 계산하는 게 굉장히 또 오래 걸릴 수도 있죠. 그런가요? 네. 그럼 가자는 거죠. 딱 두 개의 도시일 때만 가능합니다. 자,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얘가 3입니까? 얘가 1이죠. 네. 그런가요? 네. 자, 그럼 어떻습니까? 딱 이제 거리는 바꿔라. 거리는 바꿔라. 왜? 거리가 먼 곳은 유인력이 작아요. 대답해봐요. 네. 자, 그러니까 원리가 얘가 10이고 오면은 얘는 유인력이 작기 때문에 유인력이 커 작아. 그 상대편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다음 얘를 얘가 먹는 거죠. 얘가 하는 대로 해. 네. 알았어? 네. 그럼 따라서 2대 1. 따라서 바꿔라. 바꿔라. 1대 2. 1대 2. 이 제곱 쓴 걸 얘가 먹는 거예요. 맞나요? 네. 얘는 사 먹고 얘 사 먹죠. 네. 그럼 반반씩 먹는다는 거죠. 이해갔죠? 네. 근데 이게 반응이 없을 때는 기본서를 가세요. 이거 풀어도 반응이 없다는 거는 내 야매가 안 먹힌 거야. 넘겨보세요. 기본서 문제는 다를 거야. 넘기시면은. 아, 기본서 문제도 똑같네. 자, 그러면은 넘기시면은 그 예제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예제 문제도 똑같나? 예제 문제도 똑같네. 하여튼, 자, 따라보세요. 1대 1. 그럼 50% 50% 가는 거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만 좀 가지고 가세요. 이해하셨습니까? 다른 문제가 있으면 되는데 이 저자분이 그 문제만 좋아하시네. 그 문제만 없네. 그죠? 그건 그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문제집을 쓰는데 그 데이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만 갖고 와서 넣은 거죠. 아시겠죠? 그죠? 따라서 4대 4. 1대 1. 그죠? 가보세요. 그냥이야 인구는 비례. 거리는 바꿨죠? 그럼 우리가 10kg 했던 거는 얘가 먹고 얘가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아까 몇 분의 몇 하는 게 좋습니까? 얘가 빠릅니까? 얘가 빠르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분위기 안 좋아서 다시 갈게. 이거 4대 1이라는 거 아시죠? 자, 여기는 그냥요, 거리가 더 멀어요. 가깝죠? 그런가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유인력이 낮습니까? 높죠? 그러면 따라서 거리는 바꿔라. 바꿔서 그 바꾼 그 숫자를 내가 먹겠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약분해 보세요. 몇 대 몇? 2대 1. 그냥이야? 1대 2야. 제곱 쓴 게 지가 유인력을 갖고 오겠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거 곱하면 얘도 4가 되고 얘가 4가 되니까 4대 4가 1대 1이니까 반반씩 쪼개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네. 나중에 이제 문제집에 아마 따는 게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해하셨죠? 근데 허프는 따라보세요. 3개가 나올 수도 있다. 그 3개로 구하셔야 돼요. 근데 허프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그 허프가 해드리게 할게요. 지금 페이지 10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9번에 허프 있어요? 자, 지금 봐봐. 저 보세요. 네일리는 두 개 도시만 얘기를 했어요. 몇 개 도시? 그러니까 이 맞았죠. 근데 허프는 그냥 하나 더 있을 수 있어. 그럼 짜보세요. 확률. 확률로 가자는 거죠. 그럼 ABC가 있으면 밑으로 깔고 A에 대한 퍼센트의 시장 점유율을 보자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허프는 매장 면적으로 가요. 무슨 면적으로 간다? 인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따라서 마찰 계수. 제곱이 아니라 마찰 계수거든요. 그럼 각각 유인력을 다 구하시고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네일리가 더 편한 게 네일리는 두 개밖에 안 나오죠? 근데 허프는 두 개 나오다가 세 개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네일리는 이제 만약에 두 개다 그러면 이제 네일리로 풀어도 답은 맞아요. 근데 허프는 그냥이야 세 개가 나올 수도 있어. ABC 있나요? 그래서 풀어보셨으니까 ABC의 유인력을 한번 볼게요. 그냥입니까? 매장 면적에 비례합니까? 거리 마찰 계수의 발행 비례하죠? 그래서 얘가 500이고 얘가 5의 제곱이잖아요. 이게 25가 되니까 끌어당긴 힘이 20이 돼요. 유인력이. 그 다음에 얘가 B가 300이죠. 10의 제곱이죠. 100이니까 3이 되겠죠. 그런가요? 어렵지 않아요.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450이고 얘가 15니까 제곱이 225가 되죠. 그러면 2가 돼요. 이걸 합치죠. 그럼 얼마가 돼요? 25가 돼요. A죠. 그럼 20이죠. 그럼 따라서 80%. A가 확률이 80%예요. 근데 풀어오셨을 때 박스 보시면은 현재 주민이 4,000명 있죠. 그럼 4,000명 중에서 그 우리가 0.8%밖에 안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3,200명 가겠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3,200명이 한 사람 앞에 35만 원의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곱하면 11억 2천이 나오겠죠.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네일리하고 이제 허프는 푸는데 컨버스를 아마 제가 저번에 기본 강의 때 해줬죠. 그때 그걸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페이지 가셔서 105페이지로 갑니다. 가시면은 자 거기에 1번 문제 있죠. 자 따라서 집가고 그럼 토지 가격이 합리수준 넘죠. 그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요. 그러면 자 그럼 여기 해보세요. 땅값이 비싸니까 그냥요 택지 가격이 상승을 해요. 택지 쓰기 어렵죠. 직주 분리라는 건 뭐냐면 도심에 직장이 있어요. 주거지로 분리하죠. 외곽으로 나가버리죠. 자. 도심이 그냥이요 땅값이 비싸져요. 그럼 직주분리가 나타나겠죠. 통근거리가 길어지겠죠. 중요한 건 조방적이 아니라 집약적이죠. 땅이 제한되어 있고 땅값이 비싸니까 조방적이 아니라 집약적 이용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한정된 사업비 중에서 택지비 비중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건축비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의 성능이 어떻게 된다? 저하되겠죠. 높은 택지 가격은 건물을 고층화시키겠죠.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테마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그 요약집으로 가볼게요. 정책 파트입니다. 자, 쭉 넘기셔서 자, 페이지로 가시면은 19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셨나요? 가시게 되면은 자 197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 시장의 개입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하는 이유인데 요즘은 근거라고 떠요. 근거. 자 그럼 두 가지입니다. 정치적과 경제적이 있죠. 그러면 제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개입하는 거는 그냥이었어요. 이건 정치적이었어요. 그러면 저소득은 어떻게 돼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형평성이 맞아야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 저소득 나오면 뭐다? 정치적 기능이에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너무 잘 돌아가도 문제고 안 돌아가게 되면 효율적 배분이 안 돼서 과대생산 과소된다니까 시장이 실패해요. 그러면 시장이 실패가 나왔다. 이걸 수정한다. 이건 뭐다? 경제적이죠. 그래서 옛날에 기출문제가 제가 예전에 넣었던 OX에 넣었는데 경제활동하는 곳이 시장이죠. 그럼 시장 실패 나오면 어떤 게 떨어져야 돼요? 저소득에 지읒 들어갔죠. 경제적에 지읒 들어가요. 저소득에 지읒 들어가요. 정치적에 지읒 들어가죠.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혈액적게 제가 저소득 그러면 정치적이 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저소득 정치적 시장 실패 경제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시장 실패의 원인을 몰라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넘기시면은 자 양가로 2번에 가시면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시장 실패의 원인은 우리 시장이 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 경쟁이죠. 불완전 경쟁. 그럼 완전 경쟁이라고 하면 틀리죠. 그럼 물건이 동질합니까? 비동질합니까? 동질화된 상품은 완전 경쟁이니까 시장 실패가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 독과점이에요. 기업들이. 대기업입니다. 그럼 대기업은 규모를 작게 해요? 규모를 크게 해요? 그럼 규모의 경제로 해서 비용을 체감시켜요. 그럼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원가 절감이 되니까 가격을 떨어뜨려버려요. 그럼 중소기업이 도산되죠? 그럼 자연 독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해요. 독과점을 규제해야 돼요. 규제해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외부 효과라는 거는 정해복과든 부해복과든 둘 다 시장이 실패죠. 다 실패고요. 공공재가 잘 나옵니다. 공공재는 공공이 쓰는 재화예요. 그래서 생태공원 같은 경우 우리가 서로 공동 소비하다 보니까 경합이에요. 비경합이에요. 비경합. 돈 안 내도 배제하지 않죠. 비배제성이라는 거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무임승차합니다. 그럼 이건 시장에 맡기면 가대 과소.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정부가 직접 세금을 걷어서 공공재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 이 공공재는 비내구재만 아니라 내구재도 있겠죠. 그래서 정부가 또 개입할 수 있고 또 보조해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정부의 대칭 때문에 그래요. 비대칭 때문에 그래요. 비대칭성. 정부의 차이가 있죠.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정부가 불완전해서 그렇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시장이 실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페이지로 가셔서 우리가 본다면 교재 자, 펜 들어보세요. 자, 대표적인 문제를 좀 확인해 볼게요. 좀 이게 순서가 좀 뒤죽박죽돼서 자, 아까 1번 문제 풀었고요. 넘겨보시면은 쭉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우리가 페이지로 가시면 115페이지 15번서부터 있습니다. 15번. 15번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의 시장의 실패의 원인으로 틀린 거는 어떤 게 틀렸을까요? 재화의 동질은 완전이죠. 이건 시장 실패의 원인이 아니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16번 공공재에 옳지 않은 거 2번 공공재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 필요량만큼 충분히 생산해요. 과소 생산돼요. 과소 생산되고요. 넘겨봅니다. 자 작년 문제예요. 17번을 보시게 되면 자 17번을 보시게 되면은 들어갑니다. 17번 찾으셨습니까? 공공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이 틀린 것은 자 아까 공원 같은 거는 내구재잖아요.
근데 2번 반드시 비내구제이기 때문이라는 건 틀렸죠. 비내구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내구제도 있잖아요. 그런가요? 정부만 생산비용을 부담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부가 또 보조해 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또 개인이 낼 수도 있는 거죠. 2번이 틀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18번에 보시면 외부효과라는 단어 있죠? 자, 이건 기본서를 한번 가볼게요. 기본서로 가시면 외부효과가 잘 나와요. 그래서 외부효과가 엄청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아마 박스로 정리를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207페이지로 한번 가죠. 207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외부 효과라는 거는, 자, 들어갑니다. 나왔던 걸 다 정리해 볼게요.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는 긍정적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 왜 외부 효과가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이제 예전에 기본 강의 때 그림을 그렸어요. 자, 이렇게 시장이 있어요. 자,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거는 창밖의 외부가 아니라 시장의 외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서는 거래 당사자가 거래가 되거든요. 거래 당사자가. 자, 그래서 A와 B가 매도자, 매수자가 있어서 가격 기구를 통합니다. 그럼 이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익에 대한 대가를 주고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런가요? 그런데 이건 그냥이야 시장의 외부야. 시장에서 거래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토지는 토지의 특성에 인접성과 부동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럼 시토지가 A토지한테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토지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무슨성? 부동성.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디토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외부 효과는 그냥요 정부 다예요. 자, 그럼 요거는 정원이잖아요. 정원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거는 부예요, 정이에요. 정. 자, 그럼 정원을 만드는데 비용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이익을 받죠. 근데 이익의 대가를 줘요, 안 줘요? 그러니까 아까 공공재 같은 거예요. 공공재는 가소 생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정해법과도 시장이 실패라는 거예요. 누가 개입해야 돼요? 그럼 이건 때려줘야 돼요? 보조를 해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죠. 그런가요? 근데 부라는 게 생길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부의복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부의복과는 얘가 공장, 시멘트 공장 폐수를 내려보내서 얘가 양식업 하는데 물고기들이 막 눈가리 뒤집어 까져요. 그럼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럼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죠? 해주는 게 시장의 원리예요. 자, 차를 직진으로 가다가 누가 뒤에 가서 박았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 뒤로 누워야 돼. 그럼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죠? 아, 참. 그지? 그럼 그 안에서는 다 보상이 됐거든요. 이건 거래가 다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보상해줬어, 안 해줬어? 보조해줘야 돼? 때려줘야 돼? 나쁜 놈. 그지? 그럼 부의회복과는 그냥이야 규제를 해. 규제를 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어머, 왜 염리 시장이 실패해요? 어머, 교수님 왜 그럴까요? 정의회복과는 공공재 생각하시면 돼요. 공공재는 시장에 맡기면 과대 생산됩니까? 그렇죠. 저는 정의회복과는 생산이 안 돼버리죠. 누가 개입해요? 정부가. 그죠? 그럼 그냥이야 정부가 세금 걷어서 공공재를 공급해야 돼. 공급하거나 저렇게 하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정해복과도 뭐의 실패다? 시장의 실패라는 거를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부만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바리? 그러면은 자, 이게 생산에서 나타나고 소비에서 나타나는데 생산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사적 비용이라고 하고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사회적 비용이라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생각하실 때 자, 개인의 비용은 100원밖에 안 나는데
사적 비용에다가 이걸 환경이 계산하는 추가 비용이 들어갔죠. 그럼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간 걸 합쳐서 사회적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냥이야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어. 그럼 따라서 사회가 불리한. 그럼 개인적 비용이 적게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과대 생산되겠어요? 과소 생산되겠어요? 과대 생산되겠죠. 그러면 적정 배분이 안 되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죠.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규제해서 공급을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딱 양이 효율적인 배분이 되려면 이 개인의 사적하고 사회적이 대등하게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외부 효과가 되는 특성을 토지의 특성을 대라. 무슨성하고 무슨성, 부동성하고 인접성이에요. 그럼 재밌는 거는 외부 효과는 뭐 했다면은 딱 안 했다 그래야 돼요. 그냥 딱 잡았대야 돼. 준비됐어? 나봐. 의도했어? 의도했어는 의도했어요. 내일 또 와요. 그죠? 의도해서 안 했어. 자, 거래 당사자야 제3자야. 제3자잖아요. 거래 당사자가 아니죠.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이에 대한 대가를 안 해줬죠. 시장을 통했어? 가격 기준을 안 통했죠. 참 쉽잖아. 초등학교 때 야 너 그냥 이렇게 흔들어 당장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준비됐어요? 이것만 했으면 좋겠다. 오늘 의도했어? 안 했어. 이게 된 대가? 손실의 대가? 손실의 보장? 없어. 보상해줬어? 시장기구 통했어? 통했다면 내일 또 와. 또 먹이 또 되는 거야. 안 됐어. 했으면 정부가 왜 개입하겠어? 안 됐으니까 개입하는 거지. 내 말이 틀려? 맞죠. 그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 누구의 개입이 필요합니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공공재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좋죠. 외부 경제고 PMP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Please in my front yard. 내 앞마당에 달라는 거죠. 근데 쓰레기 매립 입장은 그냥이야 어떻게 돼? 현수막 걸지. 그럼 냄비야 님비야. 님비야 님비. 님비. Not in my backyard. 내 앞마당에 하지 뒷마당에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 그럼 Please PMP 나오면 정. 님비 안 나오면 불을 찍으셔야 돼. 찍을 수 있어? 대답은 아주 잘해. 대답은 잘해. 그다음에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생산 면에서는요. 다음에 사회가 유리하다. 그러면 사적 비용이 어떻게 돼요? 많이 들어갔죠?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어갔어요. 그럼 아까 공공재는 그냥입니까? 과소 생산입니까? 정은 무조건 과소가 나와야 돼요. 편익은 반대죠. 그럼 소비 차원에서는 그냥입니까? 우리가 사회적 편익이 커집니까? 왜?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커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정부. 그럼 이따가 정해보가 같은 경우는 정부가 어땠습니까? 보조를 해주죠. 그 다음에 이따가 생태공 같은 게 우리가 존재해요. 그러면 주택 수요자들이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좀 어느 쪽이야? 우측이, 우측이죠. 우측. 우측. 맞죠? 그럼 기분이 좋으면 좌측이다? 우측이다? 그럼 공급과 수요가 있으면은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움직여? 우측으로 움직여? 우측으로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 가만히 있어야 돼? 얘는 규제를 해야 돼. 그럼 들어봐. 그럼 얘가 시멘트 공급을 할까? 시멘트 공급을 줄일까? 줄여요. 그런가요? 그럼 그냥 야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 그러면 주택 공급을 할까 안 할까? 주택 가격도 올라가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해. 그다음에 정부의 실패. 누가 개입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실패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펜 들어보세요. 자, 들어갑니다. 페이지 117페이지로 가시면 117페이지에 18번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지역지구제. 들어보셨죠? 지역지구제는 자, 보세요. 이렇게 주택과 주택이 있는데 여기 공장이 있어요. 자, 이건 정해복합입니까? 부해복합입니까? 부해복가를 제거했으니까 외부효과를 해결했죠. 그럼 지역지구제 토지계획도 외부효과 문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되죠. 옛날에 했던 거였죠. 19번에 틀린 거 5번 새로운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해복가가 발생했죠. 그럼 주택수요자가 좋죠. 그럼 어느 쪽 움직이겠어요? 우측으로 움직이겠죠. 그런가요? 넘겨보세요. 20번입니다. 자, 20번에 가시면은 외부효과에 틀린 거 2번 정해복가는 님비입니까? 핀피입니까? 핀피죠. 그렇죠. 그 다음에 21번에 벼펴쳐보세요.
제가 봤을 때 21번이 요새 트렌드입니다. 21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21번. 찾았어요? 자, 갈게요. 기억. 공공재나 외부 효과도 다 시장이 실패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되겠죠. 자, 부의 효과는요. 다음에 사회가 불리하다. 그럼 칠판 봐요. 사적 병이 크겠어요? 사회적 병이 크겠어요? 사회적 병이 더 많이 나가죠. 그런가요? 그러면 부의복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소시킬까요? 증가시키겠죠.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부동산 조세는요. 세금은 있는 사람한테 가서 없는 사람을 나눠주죠. 소득재 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고요. 용도지역 같은 거는 토지를 경제 효율적으로 이용했잖아요. 아까. 공공복리증률 도모했기 때문에 니은번만 틀렸으니까 기역,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외부 효과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보셔서 그렇게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갈까요? 쉬세요.